반갑습니다. 이제 10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는 어떤 방사선 물질의 처음의 양. 항상 꼼꼼하게 조건들. 처음의 양은 무엇이라고 지칭했는지 우리 친구들. M0이라고. M0이라고. 뭐 T인형 후. 이 T는 시간을 말하더라. T인형 후의 양을 이렇게 MT라고 했어. 여기서 수도 과정 우리 친구들. 이제 1년이면 T가 있으니까 M1이 되고. 2년이면 T가 2니까 M2가 되겠다. 2년 후에 물질의 양. 네, 관계식이 나왔어, 우리 친구들. 이제 T년 후에, 한글로, T년 후에 양은 그렇지. 처음에 양 곱하기. A의 마이너스 T년. 오케이. 이때 A는 양수라고 했고, 우리 친구들. 성립한다고 관계식이 나왔어. 네, 3년 후에. 3년 후? 3년? 3년 후에. 3년 후에 양은 M3이 되겠지, 그렇지. M3은 그렇지? M 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됐습니까? 이제 이놈은 근데 M3은 처음 양에 M0 처음 양에 빼 2분의 1 이렇게 식이 적어진다. 하나 두 식이 석사.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오 그래?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싶지 않아? M0 약분 되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3은 2분의 1이라는 우리가 조건식이 숨어있는. 됐습니까? 어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12년 후래. 12년 후. 그러면 T가 12기 후 친구들. 그래, 그래. 그러면 M12가 되겠네. T가 12, M12. 그럼 이놈은 처음 양에. 그렇지? A 곱하기 마이너스 12는. 이렇게 적잖아. 됐니, 우리 친구들? 어. 근데 K의 M0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었어. 그럼 이놈을 좀 이쁘게 고쳐야 되겠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M0. A-3승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것은 A-3승의 4승이 되죠, 우리 친구들. 근데 A-3승이 지금 2분의 1 값을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2분의 1에 4승 얼마니? 어, 고마워. 16분의 1이 되죠, 우리 친구들. 16분의 1 곱하기 처음의 양이지. 그렇지. 12년 후의 양은 처음 양의 16분의 1배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개수 비교법 중에서 16분의 1이 바로 K가 되겠죠. 됐습니까? K는 16분의 1. 이렇게 천천히 가면 돼.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숫자로 때려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예.